네, 그럼 먼저 대구 경북 지역 상황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대구 지역의 환자만 이제 4천 명이 넘었습니다. TBC 남효주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자, 남 기자, 대구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고 집에 있다가 숨진 사례가 또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와 경북에서 사망자가 각각 한 명씩 나왔는데요. 이 가운데 대구에서 숨진 70대 남성은 지난 2일 양성 판정을 받고 집에서 자가 격리 중 쓰러져 병원에 긴급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이 남성을 포함해 자가 격리 중 숨진 사람은 모두 5명인데 전부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병상 부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대구는 아직도 확진자의 절반이 넘는 2,270명이 입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중증 환자들은 각 시도 병원으로 옮기고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시키고 있는데 이번 주말까지 입원 대기 환자를 없앤다는 게 목표입니다. 자,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오늘 하루 늘어난 환자 숫자만 보면 최근 며칠보다는 조금 줄어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만 보면 오늘 환자가 405명 늘었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하루 5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데 비해서 조금 줄어든 겁니다. 대구 확진자의 64%가 신천지 관련 환자인데 신천지 교인 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신천지 확진 사례가 크게 늘지 않은 영향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서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대구 북구의 장애인 거주시설인 성보재화원에서 확진자 9명이 나왔습니다. 원장과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2명, 그리고 장애인 5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건데요. 경북 봉화의 푸른 요양원에서도 여성 입소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경북대병원에서 TBC 남효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